일과 연애죠. 아, 오늘 마무리 멘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옛날 선배님들이 아니 기대 많이 연애하신다면서요? 네, 음악과 연애 중입니다. 제가 약간 그냥 이제 아이돌적인 뭔가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데뷔를 하고 뭐 연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일에 빠져 있으니까 이분이 지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상대방이 계속 지치고 저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진우 형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고 저희 뭐 승훈 형도 마찬가지로 또 따라서 가야 되고 저희는 이제 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위너에서 리더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 거의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엄청 나거든요. 저는 형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야 그래도 앞으로의 또 제 2의 인생을 더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그 조바심이랑 압박감 때문에 쉴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뭐 취미로 하는 거 없어? 뭘 해도 아, 사진 찍는 취미가 있긴 한데요. 사실 그것마저도 혼자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일적으로 하게 돼요. 진짜 사진을 포토그래퍼처럼 잘 찍고 싶다.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냥 막 이렇게 찍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추억을 뭐 남기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품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완벽주의자 그런 느낌이야. 네, 사실은 승윤 씨가 제가 타 방송에서 네네네. 승윤 씨 심리 프로파일링을 한번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인데 성공을 위한 심리적인 자원이 다 갖춰져 있는 친구. 그리고 자기가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데서 오히려 그걸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친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생산적인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다 미션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아, 퀘스트처럼. 네. 그러니까 아, 미션. 다 미션. 그러니까 아까 여자친구도 뭔가 자기가 해줄 때 행복한 사람, 해주면서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애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애를 하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애 못하죠. 그러면. 오, 힘들어. 아, 에너지가. 예, 네, 일이 또 하나 느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받는 것도 좀 연애다라고 좀 생각을 넓히고 그런 연애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좀 케어해줬을 때 내가 좀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런 대상을 한번 찾아보고.